시립주금 5천만 원이면 4.2m의 넓은 거실을 가지실 수 있고요. 수납형의 짱짱한 주방에 비스포크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안방엔 침대 하나만 놓으세요. 안쪽엔 드레스 룸까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곰 팀장입니다. 집 잡고 계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두개동 2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교외선이 개통되면 일산 신도시와 송추 의정부 진입이 수월해지며 심지어 은평구까지 자차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온인의 현장, 백곰과 함께 짚으러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전실이에요, 여기가. 신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아. 뭐야? 깔끔하게 센스 있게 허리 선반 돼 있고 신발 수납은 뭐 마음껏 하세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잠깐만요, 바닥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닥 보면 넓고 너무 넓고 한 대여섯 명 서 있을 건 충분하죠. 일가소등 버튼 돼 있고 이거 나무 아니에요, 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삼용등 슬라이드 주문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딱 대놓고 가족 사진을 넣을 공간까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복도 형식 있고 3번방 있고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자,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환기창, 이거 없으면 집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1층이고 여기 넓어요. 그냥 넓어요. 앞으로 이동하면 세면대, 양변기, 거울용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타일은 전체적으로 때가 잘 안 보이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3번방.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와, 3번방이 여기 전체적으로 큽니다. 여기가 10평 30평이고 3번방 사이즈가 3m 2.8m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DP를 어린 자녀방으로 꾸며놨는데 이거 서울의 안방 사이즈고요. 인도도 사이즈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북방에 장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 창도 크게 잘 나와있어요. 채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채광이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좋은 게 주변 산조망과 조망이 끝내준다는 거. 그건 그래요? 거실에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3번방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입니다. 자, 여기가 주방이에요. 오, 화네요. 화나죠? 네. 여기 냉장고 자리고요. 쿠션이에요. 우와, 삼성. 색깔도 너무 이쁘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고요. 수납량은 냉장고 자리가 보통 자리가 돼 있고 위에 수납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은 여기까지 다, 우와, 다 수납장이에요. 아니, 아까 신발장도 그렇고 여기 뭐예요, 진짜? 그쵸, 여기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도 있고요. 동선 좋게 이렇게 디귿자 모형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계창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크게 잘 되어 있고 싱크볼, 코브라 수전, 위에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 화이트톤인데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식기 세척기까지. 쿠쿠. 예. 네. 싱크볼 큰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왜 있더니 있으면 좋죠, 이 엄마가. 그쵸.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오. 여기 3부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밑에까지 싹 다. 네, 밑에까지 다. 오, 여기는. 다. 여기 손잡이도 너무 이뻐, 모던하게. 여기 수납력 짱인데요? 네, 블랙 앤 화이트. 이 커피는 이거 분명 팀장님 건데. 네, 아무튼 들어오세요.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다용도실도 굉장히 깔끔해요. 탄소 코팅 돼 있어서 겨울에 결열부터 방지해주고 있고요. 창도 큽니다.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2.8m, 폭은 1.4m. 폭도 넓고요. 층고도 높아서 세탁기 건조기를 놔도 되고 안에 린라인 1등급 보일러, 수전 하나, 뒤쪽에 하나, 총 두 개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앞쪽에 공간이 여유로운 다용도실이에요. 자, 이렇게 주방 보셨고요. 주방이 넓어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2번 방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공간 있죠. 와, 이거 뭐예요, 진짜 수납용. 아, 이 현장이 좋은 게 저희가 항상 설명할 때 여기 턱이 있어서 네. 콘솔 자를 짜면 여기 수납도 할 수 있고 뭐 좋다 다 말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세요.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자, 여기가 2번 방인데 오, 잘 나왔는데요. 그쵸, DP도 자신감 있게 돼 있고 그쵸? 방이 작으면 이런 DP 안 해놓습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앞쪽에 붙박이 잔을 놔도 됩니다. 사이즈는 2800, 2650이 나와요. 신혼부부시라면 여기를 드레스룸 또는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방으로 쓰시면 딱이에요.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죠? 근데 안방은 진짜 끝내줘요.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우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안쪽 보이시나요? 아, 나 그런 공간 완전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갬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재면 3.4m 나오고요. 오. 이쪽 길이를 재면 3,955m. 거의 4m네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안쪽에서 길이를 재면 4.8m 나옵니다. 와, 크다 진짜. 4평이 넘어가 버려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좋은 게 여기가 항상 제가 신혼부부가 이 방을 쓰면 여기서 이제 분위기 좋게 와인을 마시고 그치. 와인을 마시면 분위기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올라가면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부부 금슬이 좋아지면 자녀가 생기고 이 뭔 개소리야! 여기가 숲정원을 보여줘야 돼서 네.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조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 창도 굉장히 큰 피사 형태로 돼 있는데 숲조망 보이시나요? 와. 반응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숲조망과 숲새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현장. 이런 집 사고 싶죠? 네. 7평 30평인데 분양가가 3억 5천밖에 안 돼요. 오, 진짜 착하네요. 3억 5천 얼마인데 실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이 넓은 안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이고요. 4평이 넘어가니까 뭐 가구 배치는 원하시는 모든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침대 하나만 놓으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안쪽에 네.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세히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또 있네요. 큰 장이 되어 있죠. 와, 여기 진짜 짱짱하다 수납. 그리고 앞쪽에 파우더룸 공간. 오, 수납장. 그리고 또 장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네. 이렇게 장이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아, 여긴 드레스룸이 이거네요. 그리고 안쪽에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이래. 안방 욕실이죠. 안방 욕실이 이 정도입니다. 아, 이게 왜 메인 욕실처럼 커서 메인 욕실이라고 말이 끝나오네요. 맞아요. 환기창, 샤워기 수전, 넓어요. 해면대, 양변기, 거울용 수납장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 아, 이거 넓으니까 이거 완벽한데? 그러게요. 안방에서 나올 일이 없겠는데요? 그쵸. 이게 분양가가 3억 5천에 이 정도 사이즈 현장 찾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4.2m,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통창. 밖에 조경과 조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아트홀입니다. 와, 타일이 거의 통짜가 들어갔어. 근데 웨인스코팅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단 한 단 다 깎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비싼 시공이거든요.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을 뻔 했는데 LED 조명등이 주방까지 쫙 일자로 너무 곳곳에 다 있으니까 거실 전체가 너무 밝고요. 쇼파홀은 4인용 쇼파를 뒀는데도 이쪽에 여유공간, 저 앞쪽에 화분 놓은 공간까지 충분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공간도 충분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실내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가 장흥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교외선이 이제 2024년에 개통이 되죠. 그러면 송추, 의정부까지 진입이 수월하고요. 그리고 대공용, 능공용까지 교외선이 연장되니까 일산 신도시 진입도 굉장히 수월한 현장입니다. 심지어 은평구 구파발역과는요, 자차 15분이면 도착 가능한 현장이고요. 7평 30평인데 분양가가 3억 5,900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촬영 나온 거고요. 실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